자, 이제 오재일 선수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리그 유일의 1할 타자 오재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삼성 오재일 선수의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6월이니까 사실 두 달 내내 부진했거든요. 부진 끝에 선발 출장이 아니라 대타로 또 나왔는데 1타수 무안타 3진 하나만 먹고 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시즌 타율이 1할 7푼 4리, 리그 최하위고요. 규정 타석 달성 기준 리그 유일의 1할 타자다. 오재일 선수의 부진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진 이유, 오재일 선수 이게 뭐 타격 메커니즘에 대한 부진보다는 통화도 했어요. 통화했는데 이게 많이 쫓긴대. 너무 힘들대. 심적으로 너무 힘들대. 모든 게 자기 책임인 것만 같고 또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워낙 지금 강한데, 출발부터 지금 삐그덕 되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색할 수는 없고 티를 안 내려고는 하고, 또 뒤에서 좀 많이 땀 흘리면서 빨리 제자리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쵸? 그래서 내가 더는 못 물어봤어요. 만약에 뭐 메커니즘적으로 얘가 뭐 백끝이 처진다, 헤드업이 된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서로 이제 주고받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쵸? 지금은 메커니즘보다는 심적으로 자기가 많이 쫓기고 있는 입장이다.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팀이 만약에 잘 나가고 있어서 여유가 있으면은 너무 안 되니 2군에 잠깐 내려갔다 이런 입장도 아니니까 지금 오재일 선수가 고민이 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재일 선수의 그 기량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또 언젠가는 분명히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6월부터의 기록이 오재일 선수가 해마다 좋았거든. 네네네. 어제도 내가 그 스탄배에서 그걸 좀 다뤘었는데, 앞으로 좀 날이 더워지면 좀 기대 좀 해보세요. 네, 기대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 팬들. 그러게. 네.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이 오재일 선수 슬로우 스타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늦게 출발을 해버리면 이러다 시즌 끝나겠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베테랑 치고도 변화구에 너무 잘 속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슬로우 스타터라서 뭐 140경기는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이 오재일 선수가 사실은 부진이 길어지자 이제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56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이 부분 최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타석단 삼진율이 무려 32.5%. 아까 저희가 오그레디 선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오그레디 선수는 84 속에서 43진이니까 뭐 여기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 하세요. 오그레디는 집에 갔는데 이거 오재레디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이 약간 배트의 공이 맞지도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오재일 선수 특유의 그 스윙 있죠. 앞에서 네. 이렇게 퉁 이렇게 홈런 칠 때 보면 딱 때리는 것보다는 앞에서 가볍게 퉁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히팅 포인트가 앞에 있어,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공 판단도 빨리 해야 돼, 앞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선택한 구종이 틀리게 될 경우는 역시나 헛스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유형의 그렇죠. 타자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감수해야 돼, 헛스윙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지금 이걸 바꿀 수가 있나? 바꿀 수가 없지. 저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그 자세인데. 그래서 지금은 오재일 선수가 너무 기록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 네. 폼을 바꿔야 된다, 2군을 내려야 된다, 뭐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오재일 선수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면 그때는 진짜로 뭐 우리가 막 적극적, 우리 목소리가 전달이 될지는 되지는 않지만 교체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때는 이렇게 좀 다뤄야겠다. 그렇죠. 2군으로 좀 가서 조정기간을 좀 가지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콘택트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도 안 나오고 있고, 올 시즌 인플레이 타구 비율이 55.6%, 뭐 리그 최하위,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지금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오재일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 라이온즈 타선에서 장타를 쳐줄 수 있는 존재 드물잖아요. 오재일 선수가 좀 쳐줘야 되는데 매경기 좀 답답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 26일에는 퓨처스 타격 코치 이 타치바나 요시의 이 코치를 1군으로 콜업하기도 했는데, 타격 코치 달라지면 좀 효과 있어요? 괜히? 있죠. 좀 그 기대를 하는 거지. 기대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 뭐요? 선수가 이제는 좀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코치가 교체돼가지고
그게 또 묘하게도 아 코치가 와서 이 선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또 아, 그렇게 타이밍이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바꾼다는 거는 뭔가 좀 변화를 좀 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아 그래 서상시절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삼성의 1루를 대체할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이태원 선수가 1루수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번에 왜 한번 이제 실책 선플레이 실책 한번 해가지고 또 팬 여러분들의 또 가슴을 철렁하게 했었던 맞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2군에서 올릴 선수도 지금은 딱히 또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게 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결국 살아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살아나야죠. 당연히. 당연히 살아나야 되는 게 당연하고 저는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무조건 살아나야 돼. 삼성이 5강 싸움에 뛰어들어야 KBO가 더 재밌거든. 그쵸. 예, 뭐 모든 팀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재희 선수 또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선수단 내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선수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선수니까 삼성 팬들도 뒤에서 좀 많은 응원 좀 해주시면은 곧 살아날 겁니다. 그러게 네. 이제 이원석 선수 트레이드로 보낸 게 타선에서 확실히 크게 느껴지네요. 뭐 야디오 몰리나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원석 선수도 가서 지금 키움에서 좀 이 타격 성적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루로 기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승패 예측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 롯데 대 LG 경기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반즈 LG의 선발 투수는 이제 반즈 포 선수인데요. 롯데? 반즈. 왜요? 롯데 지금 어제 게임하는 거 못 봤어? 그러면은 뭐 그저께 LG 게임하는 거 못 보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저께 스탄베 가서는 어디 이긴다 하셨어요? 몰라. 아 뭐야? 나는 반즈 롯데 반즈. 반즈가 4월 4월에서 5월 초까지는 고생했지. 고생했지. 근데 반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투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반즈의 모습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파악됐다. 뭐 이제는 뭐 수가 읽혔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지만 내가 반즈를 선택한 이유는 중간이 많이 지금 강화가 됐고 탄탄해졌기 때문에 롯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롯데 만약에 반즈에서 반즈가 무너지면 그날 경기는 끝나. 예전까지는 그랬어. 롯데는. 근데 이제는 교체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이 늘어났지. 윤명준부터 뭐 김상수부터 기타 등등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경기 중후반 싸움이 롯데는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즈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요? 지금 어저께 스탄베에서도 혼자 롯데라고 하셨대요. 아로하님께서 또 시청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위원님이 또 반지를 고르셨으니까 저는 어디를 가나 당연히 그럼 이제 LG 가야죠. 이 자리에 앉은 분 반대로 갑니다. 오늘 저는 플로코 선수 지금 7승 무패거든요. 평균 자책점 2.10. 이건 전승을 갈 수가 없어. 오늘 한번 저거 꺾일 때가 됐다. 때가 됐어. 어제 전준우도 어제 홈런 치면서 맞아. 롯데 타선이 오늘 좀 살아났죠. 그죠? 괜찮거든. 또 그래 나는 오늘 오늘 저 한번 믿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